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고를 통해 복지TV 시청자들께 인사드리는 양정무입니다. 신문고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텐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해결해야 하는 답답한 문제들 복지TV만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문고라는 이름만큼 시원하게 북소리를 울려보겠습니다. 신문고의 첫 번째 북소리는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특히 저희가 부족한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인데요.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의료 인프라가 충분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접 도시로 환자들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부족 문제, 실태와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권호성 정치학 박사님, 서종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님, 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기 북부 지역의 인프라 상황, 신문고에서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어떤 심근경색이라든지 응급 환자가 필요할 때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은 10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이식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일단 경기 북부권이라 하면 뭐 가평, 연천, 포천, 의정부, 동두천 등등 인구가 한 300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3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중증치료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가 그런 병원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전국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서울에 3급 큰 병원이 14곳이 있고 경기도 남부, 서부가 각각 4곳씩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북부권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권역별로 보면은 대부분 다 한 군데, 또 경상도 쪽은 다섯 군데씩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국민 건강권이 굉장히 염려된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다. 지방자치의 이런 차원에 놓고 봐서도 이건 당장 시정되어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은 상급 종합병원도 전무하지만 인구에 비해서 의사 수가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권은 지금 전국적으로 놓고 봤어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1위에 이를 만큼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그 OECD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가 3.7명입니다. 물론 가장 많은 나라는 독일로 이제 4.5명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2.4명 수준으로 선진국 중에서 좀 약한 측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의사분들이 갖는 이 수익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의사 수입이 굉장히 높은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하지만 국민소득으로 놓고 보면 한국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놓고 친다면 한국의 의사분들이 갖는 수입료는 거의 세계 최고급 수준이다. 그런데 의사 수를 아직도 안 늘리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협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처음에 이 경기도 북부에 대한 의료 이 공백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 훅 들어오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 그 경기도로 일단 한정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2022년 기준입니다. 1,000명당 서울이 의사 수가 4.8명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2.6명입니다. 이게 서울과 경기를 비교했을 때도 경기도가 의사 수로만 봐도 아주 작고요. 병상 수로만 봐도 2021년 기준으로 1,000명당 경기도가 10.4개, 전국이 평균이 14개거든요. 네. 병상 수도 작아요. 병상 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북부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료기관이 상급 의료기관이 5개, 그게 다 남부쪽에 치우쳐져 있고 종합병원이 이제 67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73%가 다 남부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부쪽은 상대적으로 거기도 지역이 넓긴 하지만은 북한과 좀 인접해 있어가지고 좀 이 인프라들이 좀 더 더디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건 오케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도가 이 남쪽과 북쪽이 아 좀 현저하게 좀 차이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이 다른 지역, 이 뭐 이렇게 경상도나 전라도에 비해서 이 그 의원 접근성, 병원 접근 잘 갈 수 있는지 이걸 이제 거리로 나타내는 지수가 있거든요. 예. 그 의료 접근성으로 본다면은 광역시를 빼고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위에 있습니다. 아주 접근성이 좋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병상수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긴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접근성과 여러 가지 것을 좀 같이 맥락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고려하고 정책적으로 보완에 돼야 될 부분은 있지만 막 지금 당장 막 심각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경기 북부 지역은 도로 교통망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접근성이 이 그 상급 종합 의료 기관 같은 경우 접근하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의료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의료 소외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북부에. 네,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역 의료가 이렇게 편차가 있고 이 중앙 집중식 특히 우리나라도 이 수도권 집중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인구가 점점 지역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의료뿐만 아니라 뭐 교통, 문화 뭐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역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나 경기 남부나 이런 곳은 충분하지만 네. 경기 북부만큼은 전혀 그런 시설이나 그런 의료인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수준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효능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높은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수치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기대 수명이나 여러 가지 그 영유아 사망률 또 치료 가능 사망률 이런 지표들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뭐 세계 뭐 1, 2등 하는 거 아닙니까? OECD 평균이 지금 한 80세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83.5세로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도 이 인구 1,000명당 영유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12개월 이제 미만의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000명당 사망률이 2.5명입니다. OECD 평균 4.1명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치료 가능 사망률도 굉장히 상위권에 지금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료 소외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효능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만족도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제 지역 의료로 다시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차가 심하다. 지금 이게 관건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 의료를 어떻게 살릴 거냐? 여기에 이제 뭐 필수 의료도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 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료인들에게 무작정 뭐 낙후 지역에 가라. 또 그 북부 지역으로 가라.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강요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사명감만으로 그런 것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신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도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 히포크라테스를 보면서 졸업하면서 선서도 하고 정말 내가 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의사와 인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방으로 왜 가서 근무를 하지 않을 거냐 이랬더니 대부분 자녀 교육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 이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돼도 되는데요. 뭐 개인적인 사회관계 단절, 뭐 여가 문화시설의 부족, 뭐 배우자 직장 문제, 공공시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저는 의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이 균형 발전에 이 그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의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들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그냥 너 지역으로 가라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대학교부터 저기 지방의대까지 다 차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입과계에서? 예. 그러는 거 보면은 전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하면 올라가 버려요. 지금 지역 인재가 있긴 하나 그걸 이게 심각하게 확대를 시켜야 돼요. 오케이. 이제 그 문제는 지역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공의료가 아니라 이게 지역의료를 이 해결을 하려면 지역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의사가 있으려면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의료 공백 문제는 사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문고에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부터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좀 더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의료 공백을 메우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의대가 물론 많고 의사 수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공백을 메울 수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단 단편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지역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충족돼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네. 그 지역의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권 박사님. 예, 예. 그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의대나 공공의료 대학원을 또 만들어내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다. 다만 이제 의사협회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해도 또 수도권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건 좀 기우가 아니냐. 그거는 설립 조건 또는 의사 자격증 또는 공공의대의 지역성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이렇게 결정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앞으로 만들어지는데 최소 6년 또 크게는 10년 뭐 이런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해도 이르지 않다. 지금 해도 그 고민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그러면 그 공공의대를 규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의사가 한 3,200명 나오거든요. 1년에. 네, 뭐 근데 그분들이 네. 실제로 지역이나 필수의료로 가느냐. 이거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의대를 그냥 세우는 거. 지금 공공의대 세우겠다고 하는 법안들. 이 의료 인력 확충하겠다고 하는 법안들만 지금 1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자기 국회의원 지역구에 싹 공공의대 의대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의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사 수를 단편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리 그 국회 예산처에서
의대를 하나 세우잖아요. 그러면 한 2천억이 들어요. 그리고 금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 아닙니다. 최소 14년이에요. 남자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여성분들은 11년이 걸려요. 인턴 레지던트까지 마치려면. 그건 유급도 안 당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바로 들어갔을 때. 예. 예, 그때 문제인데,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10년, 20년 후를 물론 예견해서 가면 좋겠죠. 그런데 당장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에 즉각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지금 의대 정원에 대해서 공공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좀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대진대학교가 그 의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걸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도 아니고 이게 대진대학이에요.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재생병원하고 또 연결이 돼 있고 지금 동두천에도 뭐 병상 1,400개 정도가 준비돼 있다. 설립만 얘기가 된다면 연계해서 그 지역 적어도 뭐 동두천 의정부까지 또는 남양주까지 포괄하는 이 지역의 의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뭐 여러 곳이 아니래도 그 대진대 정도의 이제 학술 기반을 갖고 있는 곳이고 또 병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그 정도는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 지금 당장 해줘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에 있는 그 병원과 또 고성에 있는 병원 뭐 이런 곳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네. 그곳은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병원을 만든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무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익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지 않으면 이건 진짜로 진정한 공공의료와 네. 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병원인데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의 이 공공의료 자체가 우리나라가 부족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국의 공공의료 기관 비중을 보면은 5.3%예요. 2021년 기준으로. 이 병상수로 따지면 9.6%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 OECD 선진국에 비해도 미국만 해도 한 30%가 넘어요. 공공의료에 대한 이 차지하는 부분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그만큼 민간의료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이 공공의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의료원이나 이 다른 국공립병원이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이제 보시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공공의료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다섯 가지 요건을 좀 갖춰야 되거든요. 이 적정 필수의료, 또 사회안전망, 이 시장이 실패된 것에 대한 대안, 정책, 행정의료 및 거버넌스, 보건사업의 조정 및 운영 등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우리가 이제 공공의료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공공의료에서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병원마저도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해가려면 수익을 내지 않겠다? 정말로 공공의료를 하겠다? 그러면은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아니, 이제 수익을 내지 않는다고는 아니지만. 네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이지만 동두천 이런 곳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저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의대로 지정되는 거하고 또 의대가 아닌 일반 병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대로 맞죠. 지정돼가지고 병원 원래 의과대학이 생기면 이제 병원이 같이 있어야 그 학생들을 수련도 하고 예, 예. 그 병원을 또 유지도 하고 예. 이제 의과대학이라는 것이 그냥 의사만 배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초의학이라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이 교수님 숫자가 100명은 넘으셔야 돼요. 최소. 그런데 그러려면은 숫자 뭐 40명, 50명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세운다 하더라도 최소한 100명 정도는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 의대와 병원에 이 흐름이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숫자가 적은 대학이 많은데 거기는 이제 아주 이 자본이 많은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의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이건 논외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공 의대와 또 이 병원을 허락해서 많이 세우는 것이 이 얼른 봐서는 단편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걸 운영하고 그리고 지역 의료에서 진짜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필수 의료로 의사들이 갈 수 있게 정치적 제도적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곳곳에서 의대를 신설해서 의료인을 더 많이 양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에서는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죠. 어떤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 겁니까? 의사 부족이나 지역 편차 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은 가장 단편적이고 좀 임기응변적인 것입니다. 예, 의사가 양성이 되려면은 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까지 이 수련 과정까지 거치려면은 11년, 14년 이렇게 아주 그 오랜 기간을 걸쳐야 되고요. 그리고 의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설해서 운영하는 데까지 우리 국회 예산체에서 보면은 한 2천억가량 듭니다. 그렇게 천문학적 숫자가 들고 그걸 또 앞으로 유지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의대, 지금 있는 병원, 지금의 또 지역 경기 북부 지역도 지금 있는 의료원, 물론 더 병원이 세워질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지금 대학병원이 지금 2028년까지 경기도 이 수도권에다가 지금 6천 병상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계획들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 지역으로 잘 배치되고 필수 의료로 잘 배치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저 집중 배치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의료 공백이나 의료 시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말씀드렸는데 이 병상 수가 장난 아닌 병상 수거든요. 6천 병상이 늘어난다면은 지역에 있는 의료 의사분들과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다 수도권으로 또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지부나 이 정부 기관에서 이거를 막아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병상 수를 제한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다른 국가에서는 병상 수를 딱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그걸 제한도 하고 그리고 이 병상 수급 계획이라고 해서 물론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은 이 우리나라처럼 병상 수를 자유스럽게 이렇게 늘려가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경기 북부와 같이 이제 의료 소외 지역을 줄이기 위하고 가장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의료 소외 지역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 과정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료 수요가 지역에 부족한 것은 지역으로 의사가 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의사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에 가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 같아요. 내가 왜 힘들게 시골에 가가지고 그렇게 의료를 할 이유가 오케이. 없잖아요. 내 도시에 와가지고 뭐 비만, 피부, 미용 하면은 뭐 수련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습관의 문제와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으로 갔을 때 혜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정책들. 물론 지금 경기도에서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대해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국적으로도 뭐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이런 이 지역의 지금 시범 사업을 오케이. 통해서 이 필수 의료나 이 지역 의료를 좀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이걸 의대와 또 이 의대를 신설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것은 저는 아주 너무 단편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금 있는 의료 시스템에서 어떻게 배치를 제대로 할 거냐, 어떻게 지역에 잘 가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당장 해야 되고 실시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권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말씀 옳은 말씀도 뭐 상당히 있고 지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 북부의 한정에서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대진대학이라는 사립단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거기는 재생병원이라는 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재단이. 그러면 굳이 이걸 막을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의사 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 북부 쪽의 주민들이 건강권을 위해서라면 일본 같은 케이스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 MRI나 또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장비들을 많이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럼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일단 이것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수도권, 특히 서울로 과밀하게 밀려드는 그런 걸 많이 막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다른 건 몰라도 한 군데 정도는 당장 해줘야 된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 네, 경기 북부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지역하고는 또 차별이 되고 다른 지역은 한두 군데라도 있어요. 그 종합병원 수준에 근데 이 경기 북부는 없으니까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해줘야 형평성이든 공정성이든 뭐 국민의 건강권이든 지방자치에 관계된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 동주천시에 있는 재생병원이 네. 이미 병상을 1,400배드 이상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병원을 이제 공공의료원으로 지금 전환해서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병상 1,400개 정도면은 아무리 의사가 적어도 5, 60명 최소 네. 그렇게라도 된다면 이게 이제 뭐 3급 종합병원급 아니라고 하더라도 2급 정도만 돼도 그 지역에 지금 의사 수도 적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도 적고 공공의료시설도 약하고 이런 것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부대도 빠지고 등등 하니까 그나마 이게 형편무인지에 대해가는 시점인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 예. 오늘 신문고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의료 부족 문제, 특히 경기 북부 의료 소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까지 짚어보았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께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해답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원호성 박사님,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북소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